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아, 저는 학교가 워낙 바빠서 그리고 육아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를 찍을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아주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매빅 3의 유출. 이게 뭐 진짜로 유출된 건지 아니면 루머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매빅 3의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매빅 3에 대해서 약두편 정도의 예상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을 가지고 매빅 3의 스펙을 유추했던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DJI의 매빅 에어 2가 출시되었을 때 매빅 에어 2를 가지고 매빅 3는 이런 스펙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 나왔습니다. DJI 매빅 3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추측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 내용은 DJI의 경영진 헤드쿼터에서의 스텝에서 그러니까 직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DJI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렇게 소문을 흘렸던 점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럴듯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매빅 3가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배터리죠. 45분, 맥시멈 플라이 타임 최대 비행 시간이 45분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DJI 매빅 2가 34분 정도 비행 시간이었는데요. 45분이면 무려 10분 넘게 더 비행을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비행 시간이고, 이러다 1시간 비행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뭐 비행하고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좀 지루한 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비행 시간은 언제든 환영이겠죠. 네, 그다음 모양은 최근 출시되었던 매빅 에어 2의 디자인을 계승할 거라고 하네요. 매빅 에어 2의 디자인을 보면 뭐 매빅 미니랑 매빅 프로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았죠. 굉장히 뭐 날렵하고 예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오큐싱크 3.0을 이용해서 10km 이상의 비디오 전송이 가능합니다. 시그널 로스트 노컨에 대해서의 이슈도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km 이상의 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오큐싱크 3.0이 탑재될 거라는 거죠. 4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빅 3에 탑재될 카메라가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메가픽셀을 탑재를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카메라의 센서 범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가장 큰 네모가 풀프레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급기 카메라에 달리는 풀프레임 바디라고 하는데, 현존하는 드론 중에 매빅 2 프로 그리고 오텔 에보가 1인치 센서를 사용해요. 1인치 센서. 가장 큰 센서죠. 드론에 달려있는 것 중에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매빅 3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요 정도 크기예요. 네, 그래서 풀프레임이랑 비교를 하면 약 4분의 1 정도의 센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 센서의 크기는 화질보다는 노이즈랑 좀더 관련이 있습니다. 빛이 부족한 흐린 날이나 뭐 저녁, 야간 이런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센서의 크기가 진짜 빛을 발하는데요. 물론 드론은 야간 촬영이 거의 금지되어 있다시피 해서 그렇게 찍을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한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매빅 3가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메가픽셀의 카메라와 정말 엄청난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거죠. 제가 예상했듯이 다른 부분보다는 카메라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5번, User Selectable Lens. 그래서 사용자가 렌즈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나 봐요. 30g짜리 렌즈인데, Support Wide Angle, 광각을 지원하고, Telephoto Lens, 망원 렌즈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렌즈 교체식인 것 같아요. 그동안 출시됐던 드론 중에 렌즈 교체식 드론은 인스파이어 2였나요? 인스파이어 시리즈 중에 프로였나?
그래서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라인업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고 렌즈도 커서 거의 뭐 미러리스 렌즈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들고 다녔었는데 30g짜리 교체형 렌즈 그리고 광각과 망원을 지원한다 하면 뭐말다 했죠.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에 80메가픽셀에 광각, 망원 렌즈 뭐 이거면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아, 근데 6번은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Will not release in 2020년에는 출시가 되지 않고 2021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요. 아, 기존에는 2020년 초반에 이제 출시가 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오텔 레보 이런 시리즈의 출시 때문에 20년 후반기로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 추측에 따르면 2021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겠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이 디자인은 매빅 에어 2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카메라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걸알수 있죠.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커졌을 것이고 렌즈는 교체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600g까지 줄인다고 해요. 제가 이거 왜 넘어갔냐면 매빅 에어 2가 570g입니다. 그다음에 매빅 2 프로가 거의 900몇 g, 거의 1kg 조금 안 돼요. 근데 매빅 3가 프로 라인업이면 600g까지는 못 줄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매빅 에어 2가 570g이잖아요. 거기다가 비행시간이 지금 45분이면 배터리 용량도 커져야 되고 렌즈도 굉장히 커 보이고 하는데 이 300g, 지금 매빅2에서 3로 넘어가는 거의 300g의 다이어트를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출시가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600g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매빅 에어 2에도 적용이 되었던 액티브 트랙 4.0, 스팟라이 3.0, 오큐싱크 3.0 저소음 프로펠러, 쉐입 디자인 모양은 매빅 에어 2와 유사하고, 배터리는 45분, 그다음에 APAS 4.0 장애물 회피 시스템에서 위에 측방 이렇게 있네요. 센서는 보시다시피 전방, 상, 측방, 하방에도 있겠죠? 그래서 매빅 에어 2랑 가장 큰 차이점은 센서의 개수, 그리고 카메라 정도인 것 같고, 기존의 매빅 2랑 비교했을 때는 센서의 개수가 더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뭐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매빅 2 프로 시리즈도 앞에 그리고 위에 아래 양옆에 이렇게 다 센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360도를 커버한다고 볼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센서 시스템이 좀 향상되면 매빅 2 프로보다도 더 좋은 센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이 소식을 통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 다음에 가벼워진다. 이두 개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문제겠지만 매빅 에어 2가 생각보다 착한 가격에 나왔죠. 매빅 3도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게 220에서 240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좀몇 가지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DJI 같은 경우는 미중 그 무역 전쟁도 그렇고 DJI 드론들이 좀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용자들의 정보를 좀 빼간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프랑스의 페럿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이 페럿에서 최근에 아나피 USA 그 미군을 위한 드론을 출시했어요. 기존에 있던 아나피에 프로비랑 카메라 이런 걸좀 바꿔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타이틀이 The Drone You Can Trust였어요. 믿을 수 있는 드론. 그래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Trusted Drone이라고 써있죠. 믿음직한 드론. 페럿은 Protecting Your Data. 너의 정보를 보호한다. Pioneers in Flight, Pioneers in Security. 이렇게 이 보안, 정보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면은 DJI가 지금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페럿이 이제 미국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보안 최고다. 우리 거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도 선택한 드론. 이런 드론. 또 DJI 본사 내부에서도 횡령이었나요? 뭐였지?
그러니까 정보, 주요 정보를 또 빼돌린 그런 사고도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회사가 좀 뒤숭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안적인 문제와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매빅3가 무사히 출시가 돼서 전작들처럼 대박을 터뜨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출시한 매빅 에어2가 정말 좋은 판매 실적과 좋은 성능 가격으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드론은 DJI다라는 것도 믿고 쓰는 DJI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 이슈들, 뭐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다음에 뭐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걸 빨리 해결해서 매빅 3가 빠르게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빅3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